다양한 스트릿 댄스를 보고 접했을 텐데 비보잉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뭐 비보잉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보고 있으면. 그냥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냥. 파워무브가 진짜 브레이킹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서 트레이닝이 됐어요, 저한테. 뭔가 이렇게 강한 거를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막 부상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그 후에 다른 거를 시도할 때 더 뭔가 풀어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서 브레이킹이 좀 아직도 지금도 브레이킹을 계속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이 뼈대네요, 뼈대. 네. 자신의 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부상 입지 말고 건강에 좀 저는 너무 부상을 많이 입어서요. 그럴 때마다 항상 춤을 못 췄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답답해가지고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쫀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동작이 공중으로 막 날르기도 하고 막 파워무브도 많이 섞어서 하니까 요새는 괜찮아요? 네. 좀 다칠 것 같으면은 자제합니다. 역시 연륜. 스승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스트릿짐에서 참가했던 모든 댄서분들이 저한테 스승님이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스트릿잼 처음에 나갔을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매년 열릴 때마다 참가하면서 영감을 주고 그러면서 또 스승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별도의 스승이 없어. 그냥 영감. 스트릿잼의 그런 인연도 궁금한데 사실 제가 초창기 때 그 일루션이라는 수원 팀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는 비보이 팀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완전 어릴 때죠. 근데 일루션 형들이 그 스트릿잼을 이렇게 참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참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보이 팀으로 따로 이렇게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아 그때 이름이 뭐였죠? 뭐였지? 본인도 기억이 안 나? 파스였나? 아 파스. 파스. 맞아, 파스. 맞아. 그래, 파스. 그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요. 공연도 기억이 안 나요. 그 후로 이제는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희생이라는 작품이 되게 예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미를 뭔가 전달했다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그때 전쟁이라는 그 타이틀로 삭발하는 그 공연. 배틀 오브 더 이어에서 음향 없이 청각장애 공연인데 그 공연은 사실 스트릿잼에서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아쉽네요. 그 공연도 되게 이슈됐었잖아요, 그때. 그죠? 끝나고 나서 네. 나온 메시지가 뭐였죠? 6분이었나? 그동안 청각장애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 메시지였죠. 그때 당시 관객들이 되게 신선한 또 충격을 지금도 약간 좀 소리 그 우리나라 스트릿댄스 역사에 중요한 팀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 묘성도 그랬지만 모닝오브월도 같이 내용이 있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스트릿댄스 팀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저도 보면서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았고 훌륭한 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심에 또 있었던 이슈바 말씀 감사합니다.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사실 이게 좀 약간 되게 개인적인 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는 이승주 팀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내면은 사실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레이어가 더 쌓여서 뭔가 더 큰 그림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런 아이디어는 되게 기발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그 아이디어에서 그 제목이 나오면은 이제는
댄서들이 이제는 살을 붙이고 그런 작업을 또 되게 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도 오래 하고 다른 거는 또 이렇게 좀 배제하면서도 연습하고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나. 즐겨 듣는 뭐 음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다 좋아해요.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하는데 재즈 음악도 좋아하고 재즈? 예, 일렉트로 뮤직도 좋아하고 힙합 뮤직도 좋아하고 다 통틀어서 라이브 뮤직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장르를 벗어나서 라이브면 다 좋은 것 같아요. 트로트도 좋고 클래식도 좋고. 네. 아, 라이브 음악에 춤추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 예전에 우리 스코틀랜드에서 할아버지들 파이프랑 막 드럼이랑 라이브 길에서 연주하는데 거기 우리 막 스트릿에서 공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 춤이 본인에게 주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에서 되게 뭔가 가치 있는 걸 준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춤만 되게 열중해서 춤을 많이 오랫동안 췄는데 어떤 공부가 되고 인생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가치 있고 그런 거를 춤으로 통해서 아니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퍼포먼스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저는 요새 좀 솔로 퍼포먼스도 되게 많이 집중해서 연습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게 약간 배울 점이 너무 많다. 약간 연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음악도 하고 싶고 약간 여러 가지 종합 예술을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모든 건 다 일맥상통하니까 세계적인 또 댄서이시니까 다른 것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파이팅 하십시오. 콜라보 한번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나요? 뮤지션이랑 좀 콜라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뮤지션. 약간 라이브 음악에 뭐 오페라 하시는 분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스님들 이렇게 목탁 두드리는 소리 한번 라이브 한번 해보고 싶고 약간 그런 약간 좀 판타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춤 활동을 오래 하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서 왔는지.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그런 안 좋은 일이나 좀 힘든 일 있으면은 약간 으쌰으쌰 하자는 개인적인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네. 춤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나 활동하는 댄서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도 춤 오래 하셨고 세계적인 댄서니까.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 한편으로는 한국 댄서분들이 정말 정말 잘하고 되게 희망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다리가 좀 되어주고 싶어요. 어떤 뭔가 연결체가 되든지 또 뭔가 꿈을 계속 펼칠 수 있게 브레이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보이 이슈에게 비보이란 뼈대. 일단은 제가 저 피나바오시 혹시 그 다큐멘터리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 피나 보면서 좀 약간 좀 그 현대무용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대무용수들은 그렇게 풀더라고요. 약간 좀 다르게 약간 음악이 없어도 그 움직임에 뭔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풀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밀하게 뭔가 어떤 테크닉 부분이 아니고 감정이 섞이거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게 포함되면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풀지? 이러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이렇게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브레이킹은 큰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현대무용수 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게 약간 오픈마인드인가요? 오픈마인드고 약간 좀 그 공간 안에서의 일어나는 현상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거를 좀 이렇게 중요시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무브먼트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공간에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게 이제 춤으로 이어지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제임스 티엘이라고 그 찰리 채플린 그 손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오호. 많이 배웠어요. 그분은 되게 여러 가지 하시거든요. 서커스 하시고 오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공연을 이제는 리허설을 엄청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연출하시는 분이 디렉터이시기도 하고 그 공연 수행
하시고 그 영화 배우시기도 하고 춤도 되게 잘 추세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이런 분도 있네 약간 이러면서 되게 좀 약간 좀 아 내가 되게 조금 작게 있었구나 하고 약간 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야 찰리 채플린의 손자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럼 이제 현대무용이랑 약 서커스 약간 좀 그런 극장 공연 쪽에 이제는 영감을 받다 보니까 브레이킹이랑 섞이면 재밌겠다 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네. 저만요. 네, 제 사실 지금 그 와레모노라는 타이틀인데요. 지금 10월에서 11월에 이제 초연을 하는데요. 그 공연에서 이제 좀 저랑 이제는 카오리 이토라는 일본 이제 그 무용수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현대무용수로 이제는 참가하시고 저는 이제는 이제 브레이킹이랑 이제 섞어서 네, 그렇게 이제 듀엣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아유 뭐 재밌는 거 많이 하시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잘 가셨어. 사실 약간 그 페스티벌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다 현대무용 쪽이고요. 약간 얼반 댄스랑 이제 스트릿 댄스 그쪽은 사실 드문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스위스에서 거주하면서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어릴 때 그 비디오가 기억이 나요. 그 터프키드랑 베니가 체크바다. 네네네네. 네. 그거 나오면서 네 사실 터프키드랑도 좀 공연도 계획 중이고 그리고 아 그 동네 네. 같이 살고 있어요? 완전 같은 곳은 아니고요. 한 시간. 수원에서 서울이네. 네 그죠. 약간 수원에서 서울. 네, 터프키드 그 친구는 이제는 그 안무가 이쪽으로 좀 많이 빠졌고요 요새. 다들 잘 가고 계시네. 스트릿잼 TV 시청자분들한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막상. 사실 저는 스트릿잼을 보고 자라왔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추고 있는데요. 저한테 스트릿잼은 되게 스승 같고 되게 영감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스트릿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바쁘신 스케줄에도 수원에 들렸다가 가족들 보고 또 여기 제주도에 여행 오셨는데 바쁘신 스케줄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스위스 가서도 훌륭한 또 예술 활동 계속하고 우리 나중에 인연이 되면 또 같이 뭐 또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스위스 가서 파이팅하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스트릿잼 TV 리스펙.